벙커원 특강. 8번 머슴에서 오너까지. 머슴도 될 수 있고 오너도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머슴이나 오너나 일복은 터졌다라는 거죠. 8번 되게 이 8번들이 에너지가 좋아요. 근데 그 에너지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에너지가 뭐냐면 그 뭐 체력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뭐 힘 빨 넘치고 이런 거는 사람마다 타고난 유전적인 게 있어서 다 다르고 솔카드랑은 상관없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건 좀 있지만 8번의 에너지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욕심, 욕망.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짝대기가 쫙 위에서 아래로 뻗쳐나가고 있죠. 내가 생각한 거, 액션,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액션으로 갈 수 있는 스피드함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이 없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고 그런 일들이나 역할을 찾으셔야 되세요. 과로, 열정이 과하면 과로가 되죠. 이런 분들이 과로사가 되게 많아요.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거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건강검진도 하고 뭐 좀 챙기라고 하면은 그럴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삼성을 다니셨던 분인데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죽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를 챙기십시오. 그랬더니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사를 관뒀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산을 정복하러 갔대요. 에베레스트인가 뭐 킬리만자로인가 거길 또 왜 기어가 올라가냐는 거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해내야 되고 1인 에이전시라고도 불려요. 무엇이든 예술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운동가, 계몽가, 아무튼 힘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내 열정을 쏟아부으리라는 역할, 무슨 일을 하시든 나는 알바지만 오너처럼 일하시면 되고요. 오너도 알바처럼 일하시면 되세요. 주인 정신 이런 분들이 가지시면 성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만큼 일해야 돼요. 알바를 하더라도 더 많이 일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일할래요 해봤자 좋은 게 없죠. 관계면에 있어서 이 몰입 확 빠지죠. 근데 여기에 컵이 가지런히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즉 이 사람들은 관계며 일이며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쌓는 걸 기뻐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뭘 해먹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인데 왜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해요? 주인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 돈을 많이 줘서도 아니고 뻗쳐서 그런 거예요. 그 뻗치는 힘을 막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방향 없는 헌신, 그 방향이 필요해요. 주인이 되겠다 생각하면 주인이 될 때까지 하시던 저 여자를 내 걸로 만들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하시던 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뭐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찍어야 돼요. 7번 찍다가 에이 자존심 상해 가버려요. 6번 아무도 찍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찍죠. 찍으라면 찍으면 그 찍은 건 나무는 누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헛짓이죠. 자 5번 못 찍습니다. 나무가 아파해요. 막 저 사람을 어떻게 제가 막 사실은 상처 주고 싶거나 이렇게 막 그 엄청난 개입을 하기 싫은 거죠. 4번 돈 될까? 10번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3번 같이 찍자. 이게 뭐야. 2번은 떨어질 때 내가 가져가리라. 자, 1번은 나무 그냥 키워요. 어릴 때부터 그냥 국으로 데리고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 찍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즉 이 8번이 무언가 찍어서 안 되는 건 없다라는 걸 믿고 몰입하고 관계도 이렇게 해서 좀 헌신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일이나 이런 게 안 돼 인간관계 너무 헌신을 하거나 현실 도피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좀 애정결핍 종결자들이라고 불러요. 너무 이런 분들은 사랑을 많이 해줘도 고파해요.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육체적 욕망도 강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심각해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뭐 약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해소를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계는 내가 저 사람한테 헌신하고 열정적이고 잘해주는 거를 내가 경험하는 거지 그 대상이나 상대를 내가 얻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8번 여자분들 중에 전에 얘기했는데 소녀가 장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돈도 주고 살 길도 차려줬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근데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한테는 이 역할은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뭘 궤적을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지만 한 사람한테 잘했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8번은 망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뺏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녀가장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네가 다 망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그지로 살든 구걸을 하든 할 수 있는데 그 꼴을 내가 보기 싫어서 해주고 나서 저 사람들이 날 무시해. 아무리 자기가 헌신을 해도 독립을 안 해. 아쉬운 게 없는데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 갖다 주는데. 그래서 좀 이런 고민 많이 하는 소녀 가장 연예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말아먹고 8번에 많죠. 남자분들도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강점과 약점을 보시면 부담감. 현실적이고 극복해야 되는 이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담감, 저 뒤에 칼이 쫙 깔렸고 나는 얽매여 있는 것 같고 눈도 가려져 있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해도 못 벗어날 것 같아. 이 일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 이 가족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 안 벗어나고 있는 거지 못 벗어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칼도 은근은근 떨어진 데도 있고 저 묶인 꼬라지 봐요. 허술해요. 자기가 이거를 지금 막 풀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저 눈도 애지간하면 풀러요. 이 구속이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저 상대한테 헌신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저 헌신한 대상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현실과 부담감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기시면 내공과 균형이 생기실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요. 한 뼘 한 뼘 한 뼘 한 뼘 한 땀씩 돈을 모아요. 충실히 노력하고 양질 전환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개체들은 그 개체 하나하나 개미가 한 마리 한 마리는 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탑에 개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거 자체로 봤을 때는 공포예요. 작은 개미인데 무지한 양과 매스가 존재할 때는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본인들이 열심히 하루하루 한 것들, 그래서 10번 찍어서 넘어간다는 건 새로운 변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함과 컬처의 반비례. 부유해지는데 너무 그 생존과 이거를 해내는데 올인하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좀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와 컬처가 함께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8번은 잘 못 즐겨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잘 못 즐겨서 허세가 되거나 진상이세요. 생색내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럼 꼴사납잖아요. 그냥 더 열심히 일하세요. 일도 컬처가 될 수 있으시면 되세요. 이분들은 일단 일이 최고예요. 관계도 필요 없어요. 일 열심히 하시고 열정을 쏟아부으세요. 그러면 돈이 와요. 사람이 오고. 그런데 이 일로 갈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끌어안고 가셔야 되세요. 일과 컴플렉스가 동시에 갑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내 컴플렉스인데 일하는 이유가 되죠.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여자를 취하고 싶으면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채우는 컴플렉스가 되죠. 7번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는 자기 만족적인 게 크다면 8번은 이 가난한 게 부자가 돼서 나 뭐 보트 타야지 이게 아니고 이걸 채워서 사랑받고 싶거든요. 그 사랑받고 싶다는 결핍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방향을 잘 두시고 일로써 성과를 가지시면 되겠죠. 9번 보시면 마지막 한량. 우리 시대에 제 친구. 자, 마지막 한량입니다. 딴 데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앞길만 보고 있죠. 9번들 손 들어봐요. 아, 예. 9번 남자분. 9번 남자분. 친구. 자, 9번들이 왜 자꾸 제가 친구라고 하냐면요. 2번과 9번은 유일하게 블루칼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블루칼라 영역은 첫 번째 강의 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데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중요한 분들 3번, 5번, 7번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는 4번, 6번, 8번 그리고 난 내 거만 볼래라고 하는 1번, 2번, 9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1번은 또 그 와중에도 딴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야, 9번이 자기 세상을 추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적으로 이 사람이 지팡이는 하나를 딸랑 잡고 있는데 뒤에 저게 다 서 있죠. 하는 건 없는데 하나 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체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뭘 다 떠나서 하나를 해도 너무 힘들어요. 저 뒤에 막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거죠. 정신노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어떤 일보다는 정신노동을 하고 엉덩이가 무거운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콜렉터 기질도 있어요. 일도 모아요. 안 할 거면서 막 쌓아놔요. 정리할 거야. 막 주워와요. 나중에 쓸 거야. 그 집이 그지가 돼요. 이 콜렉터 기질. 자기의 세상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탐험과 연구가 있어요. 쓰레기도 가져가는데 얼마나 탐구적이에요. 수동적 도우미. 또 시키니 뭐 시켜서 하라 그러면 6번처럼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하는 척은 해요. 결국에는 이분들은 게으른 혁명가라고 해서 이상적인 건 상당히 뛰어나요. 설계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근데 비전을 갖는 거하고는 좀 달라. 뭔가 이상한 걸 생산해요. 그리고 막 말해요. 야 이런 거 너무 잘 될 것 같지 않냐? 비즈니스 하면 대박 나지 않겠냐? 내가 9번하고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내가 미쳤지. 둘이 친하니까 막 얘기를 하다가 야 애플의 앱이 이거 정말 혁명이야. 그래 맞아. 우리 이걸로 게임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도 회사를 차리자. 앱을 개발하는 거야. 좋아. 스마트 잡스. 막 그래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뭘 간간히 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나는 일대 주주로 할게 해서 좀 투자를 할게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또 이렇게 3번, 9번 저렇게 3번은 놀러 온 거고 그리고 언제나 부르면 오는 또 6번 친구가 있었어요. 그 9번 친구 6번 야 이것도 도와줘. 그래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다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놀고 먹으면서 하는데 앱을 개발하는데 아무도 기술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면 돼. 막 앉아가지고 뭐 이런 게임이 재밌네 어쩌고 막 그러고 배고프다 밥 먹자. 밥 먹고 그래서 먹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일단 앱에 대한 거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1순위부터 해가지고 앱으로 돈 번 개발자들한테 쫙 목록을 찾아서 이 사람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어요. 너 어떻게 앱 개발했니?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니? 그래서 질문을 정해서 막 영어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의외로 답변이 와요. 근데 다 영어예요. 그래서 민경아 너가 좀 해라. 근데 이건 좀 전문 영어 같은데? 막 그리고 이제 너무 여기가 망해가고 있어서 저는 한 발을 뛰려고 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또 사고를 쳤어요. 알바를 뽑겠대요. 영어하는. 지금도 우리가 돈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알바냐. 근데 알바를 뽑았는데 3번한테 이걸 맡긴 게 잘못이죠. 이쁜 어린애를 뽑았어요. 영어 잘해? 아니 그 정도면 하지 않나? 막 이런. 이쁜 애랑 연애를 했어요. 알바를 불러서 그냥 즐겁게 연애를 했어요. 근데 헤어지지 못해요. 왠 줄 알아요? 걔 아빠가 조폭이에서 자르지도 못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끌어안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개발자들한테 온 편지들을 해석하고 해석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많은 걸 해석했는데 결론이 뭐였는 줄 아세요? 다 결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모두 깨달았어요. 개발자들이 충고 우리한테 하고 싶은 충고가 뭐냐 했더니 잡은 그만두지 말어라였어요. 개발은 좋은데 잡은 갖고 해라였어요. 근데 우리 다 지금 망한 거지. 그래서 다시 그냥 우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 그리고 결국엔 그걸 엮어서 책을 내고 망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원래는 앱 개발 부업으로 해라였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그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제목인데 아무튼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권씩만 좀 사주세요. 정말 그런 일을 만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재밌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왜? 컬처밖에 없어요. 이 인간들.
컬처, 고급지향, 게으른 일확천금 둘이서 맨날 앉아가지고 야 주식 막 하면서 10원 넣었다 100원 넣었다 돈도 못 벌고 그 편리함을 추구해요. 자신만의 에센스가 바로 핵심이고 재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예요. 재산은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고 이 특이하고 이상하고 유니크한 거 남들이 욕을 하던 밀고 나가셔야 되세요. 나의 유니크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저는 부르지 않고 그냥 제 멋에 사는 마지막 우리 시대의 한량 보호해줘야죠. 이 정도는 또 어느 한 부분은 이렇게 자기 멋에 겨워서 뽕꾸라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 욕할 맛도 나잖아요. 그래서 좀 이분들의 호불호는 확실히 갈리긴 하지만 그들의 그 남다른 새로운 영역과 지평을 여는 이 비욘드 더 월드의 영역은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인간관계는요. 뒤에 컵을 쫙 늘어놓고 좋아해요. 내 친구는 누구누구누구 만나진 않아요. 그냥 마음은 너무 좋아. 다 친구야. 근데 만날 만한 기록이 없죠. 편안함, 개인적, 이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만나는 친구만 좀 좋아해요. 그 자기 만족적. 그런데도 자기 친구 되게 많대요. 한 명 맨날 만나면서 친구 막 90명인 줄 알아요. 그 부유한 안정. 근데 이 부유하다는 게 마음이 참 부유해요. 그래서 되게 절박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절박해 하지 않는 이 팔자로 보면 마음은 제일 좋은 사람들. 그리고 속물적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편리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우자를 어느 정도는 속물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여자분들 아무것도 보지 말고 돈 보러 오는 거 꼭 보시고 남자분들은 여자 다른 거 모르고 그 돈 버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를 꼭 만나시기 바래요. 근데 2번, 9번이 친구면 그냥 망해요. 그 친구는 어느 정도로 좀 특이했냐면 같이 일을 하는데 업체에다가 돈을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줘야 됐는데 5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5만 원만 보냈을까? 헛갈리지 않을까? 막 이러는 거. 근데 5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입금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입금 잘못했네. 금방 하네? 막 이러면서 부주를 내는데 야, 또 너 헛갈리게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알았어? 막 9만 원이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막 아무튼 늘 헛갈려고 막 그러다가 잠시 교도소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거기서 잠시 갔다 나쁜 걸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요즘 성공하려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다 범법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시죠? 요번 모든 국회의원들의 자격 요건. 교도소를 갔다 오거나 뭐 음주운전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가는 저도 이렇게 갔다 온 거 보고 큰 인물이 되겠다니까. 너 이제 드디어 인생을 펴지겠다. 근데 걔가 거기서 너무 할 일 없으니까 편지를 이렇게 열심히 썼어요. 친구들한테 옥중서신. 내용이 너무 훌륭해요. 이걸 책으로 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썼는데 첫 마디가 친구야 너 감옥에서 편지 받아봤어? 이런 게 정말 그걸 보면서 울었다 웃었다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되게 투덜이 작가 빌 브라이슨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작가인데 내용이 되게 투덜투덜하는데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 서신을 읽으면서 빌 브라이슨이 한국 투어 감독 그 감옥 투어를 하러 갔다 온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훌륭해서 그 친구 이제 거기 나왔거든요. 뭐지 그 200시간 뭐죠 그거 봉사 뭐 그거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친구니까 가줘야죠. 같이 휴지도 줍고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인용을 하거나 뭐 책을 써도 되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거라. 또 갈 것 같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9번들. 그래서 제가 이 9번을 참 괴로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같이 써도 되는 게 없는데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켜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콜럼버스처럼 새로운 걸 미친 척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바보죠. 그래서 콜럼버스도 저는 9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되게 속물덩어리였어요. 가면 금이 많을 거야. 이거 병신 같은 생각이지. 갔더니 금은커녕 어쨌건 그러한 자신만의 속물적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한마디로 속에 있는 욕망대로 움직이는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름 정신적 지주예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걔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리고 혹은 물질적인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한량으로 지내려면 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일확천금을 노리긴 하는데 따도 금방 뭐 또 나가니까 뭐 크게 기대도 안 하고.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약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감과 무기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잘난 게 없어요. 근데 잘난 거 맞아요, 이분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좀 다르거든요. 그 디퍼런스가 자신의 에센스라는 거를 강하게 내세우지 못할 뿐이지 다르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인정 안 해주니까 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야행성이고 그 비현실로에 자꾸 도피를 하려고 해서 오덕들도 많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외면해요. 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무기력해지는데 이러한 힘에서 좀 빠져나오시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고급스럽고 편리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에센스를 발견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된다라기보다 풍요롭고 남다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귀족이다. 니들은 몰라. 나는 공주다 이씨. 공주병이 아니야. 나는 거지 왕자일 뿐이야. 하지만 언젠가 계속 뛰밀면요. 그 김자옥? 결국에는 왕관승을 와서 미친 짓을 하는데 공주라고 부르잖아요. 그 수준까지 객기를 부려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밀면 어느 날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분명히 어느 날 한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걔를 소재로 쓰기만 해도 저는 베스트셀러가 될 자신이 있어요. 인간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옆에 6번 친구 걔도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가족을 부양을 해요. 거기에 저까지 꼈으니 거기 3번까지 꼈으니 이게 웬 오합지졸이냐고요. 근데 매일매일은 너무 환상적으로 즐거웠어요. 남들은 다 뭐 끌끌대며 뭐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마지막 한량 이상하고 비유상하고 미친 것 같아도 인정해 주시기 바래요. 무언가 사고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1번을 넣었는데 왜냐면 사원소에는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10번 1 더하기 0은 1이거든요. 외골수의 변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0개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워커홀릭. 그리고 이거 누가 쥐어진 게 아니고 자기가 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워커홀릭.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장인 같은 노력. 그 목표지향적 엔지니어냐 장인이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장인다운 어떤 섬세함도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일방적 전문가예요. 자, 일방적 전문가의 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외과의사라고 생각해요. 일단 환자를 떡으로 눕혀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꿰매놓으면 끝나는 거지. 장을 꼬이겠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하지만 외과의사들 같은 경우는 내과 의사들은 환자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일단 맡기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육 분야에 있다면 학부형들한테 긴 말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알아서 할게. 그래야 일이 되지. 이들을 설득하거나 이들 얘기를 들으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맡겨주시면 해내겠습니다. 밤을 새건 어떤 일하다가 뒤지건 할 테니까 맡겨달라는 거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개척 정신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개척하는 데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지역에 가셔서 개발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 있어서는 무언가 성과를 보여주는 거면 돼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는 자 비둘기 막처럼 다정아 막 이런 노래가 흐를 것 같고 막 컵이 떠 있고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런 가정이 존재할까요? 없죠.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본인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야. 아 예. 다 얼굴은 흑빛이야. 정석적 관계를 해요. 난 아버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외식을 하자. 뭐 애가 배탈이 나도 외식을 가야 돼요. 즉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석적 관계를 맺고 결혼을 위한 결혼, 결혼이 중요하다면 결혼을 해야지 해요. 거기에 사랑, 배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합시다. 사랑하나요? 뭐라고? 어따 대구예요. 결혼하자고 그냥 하세요. 1번이 하자 그러면요. 계산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돈은 벌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굶기는 것 같지는 않고 먹여 살릴 수 있겠어. 그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서 1번이 와가지고 결혼하자라고 하면은 언제 하면 되냐? 바로 얘기할 것 같아요. 1번이 절 절대 선택 안 해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비현실적인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보다는 존경과 인정의 관계를 주셔야지 편하죠. 자기 나 사랑해?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했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원하지 마시고 존경한다, 인정한다라는 거. 근데 이 인정이 바로 저런 일적인 데에서 무언가 성과가 났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해줘야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년의 관계에서는 좋아요. 왜냐면 정석적 관계는 우리가 가정이라는 걸 꾸미고 연애라는 걸 해도 어느 수준에 가면은 이게 해이해지고 사랑도 식고 변해가는데 아버지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그러면 한결같죠. 그러니까 그 수위만 좀 조절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 수위를 조절 못하면 한결같이 괴롭힐 수도 있는 부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명예와 인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날 사랑해서 좋아해서라고 서로 착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분들의 컴플렉스, 끝을 보는 고집이 있는가 하면 끝에 가봤는데 허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 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는 게 가정을 잘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끝에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를 집안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빠 뭐 사랑해요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 분야에서 훌륭하셨어, 이 정도 인정은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끝까지 갔으니까. 그 허망한 끝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대한 무관심이 좀 있어요. 관심을 쏟고 가면서 자기 목표에 이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심하고 목표에 대한 집착이 강하시죠. 그 밸런스가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끼운다라는 건 그만한 에너지가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는 이 사람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의 재물이 오거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힘, 업적이나 재산, 이 사람들이 아웃풋이죠. 장인과 같은 내공이나 재력, 그러니까 무언가 존경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무언가를 꾸준히 하시는 거, 그게 이분들이 살아남을 길이시고. 그렇다면 이분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중에 뭐든 하나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일로 승부를 보시든, 돈을 엄청나게 모으시든, 아니면 그냥 그 가족이나 이런 걸로 나는 화목하게 살 거야. 그래서 1번 남자 중에요, 의외로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있어요. 완벽하게 난 주부가 되겠어. 그래서 그걸로 책 내서 뭐 뜬 거 본 적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인간관계냐, 일이냐, 돈이냐, 아니면 도를 닦느냐, 넷 중에 아무거나 빨리 고르시면 순서대로 나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외골수지만 변신할 수 있어요. 외골수라는 거는 뭐 존경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변신이 되면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든 내가 그거에 있어서 외골수로 이만큼 해왔다. 그래서 이런 분들 7년에서 12년은 어쨌든 하셔야 되세요. 7년 아니면 12년이에요. 그렇게 한 단계가 넘어가면 다음 단계의 변신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힘들 때가 3년, 5년, 7년, 9년, 12년 이렇게 주기별로 있거든요. 그 시기만 잘 넘기시면 자신의 외골수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세요. 외골수고 일방적이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결론이 나는 사람들이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치나 어드바이스나 이야기들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모두 인정합니다. 여기까지가 1번부터 9번까지 본인들의 살궁리를 할 수 있는 순서를 얘기 드렸어요. 이게 아까 얘기 드렸었던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카드죠. 저쪽에 2번, 9번, 1번 자기 에센스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3, 5, 7 남들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
그렇다면 명예를 추구하거나 무언가 전문성을 보이거나 요즘 대세에서 필요한 거를 자꾸 보여주는 라이센스, 뭐 백그라운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4, 5, 6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영역에서도 역할은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자기 생긴 대로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돈도 벌어요. 일은 잘 되는데 연애는 안 되고 돈은 못 버는데 연애만 잘 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동시에. 근데 뭐 하나 나한테 맞는 거를 뚫으면 그 다음엔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일을 잘했더니 그 돈이 막 와요. 그래서 연애가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연애가 지켜져요. 일을 계속 잘하는 한은, 돈을 계속 버는 한은. 근데 연애만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쳐요. 이걸 지킬 힘이 없어요. 일도 연애도 돈도 내 자신도 지키려면 네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인간은요 뭐 하나만 있으면 뚜렷하면 잘 살지 않아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뭐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조금 조금씩이라도 다 있을 때 우리가 만족감이 훨씬 커지거든요. 나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 근데 중간중간 얘 뒷담화칠 친구도 필요해요. 그리고 친구랑 놀다가도 아 나도 남자 아니면 여자 사람이랑 놀고 싶어. 가족이랑 행복하게 지내다가도 친구가 필요하고, 관계에서도 왜 여러 관계가 있냐면 이게 다 필요해서예요. 이거 다 끊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럼 어느 관계에 치중하느냐? 가족만 만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친구도 있어야죠. 대신 웨이트는 좀 다르겠죠. 가족이 좀 더 중심이지만 친구도 있어야 되고, 친구한테 집중하지만 가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지 같은 가족도 형편없는 형제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비중을 많이 두진 않아도 되지만 관계는 여러 종류로 다 있어야 되는데 돈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너무 욕심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약간 다 하향평가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순서는 다르게 오지만 자기한테 이것들이 연결될 때 지키는 힘이 생기는 거지,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 하나를 열심히 하는 거는 뭐냐면 시작일 뿐이에요. 일로 성공해서 난 돈 벌어서 친구를 갖던, 왜냐면 나는 일은 잘하는데 의사소통이나 관계는 힘들면 그래도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학교 다닐 때 공부라도 잘해야 어떻게 친구라도 붙죠. 근데 안 되는 의사소통을 해봤자 싸움만 나고 오해만 생겨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로 관계를 맺고 그걸 끊임없이 주물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서로한테 공감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결국에는 살궁리가 생겨요. 아까는 어떻게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why를 생각하셔야 돼요. 살궁리, 왜 살아야 되는지. 나답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나답게라는 거를 찾는 거는 쉬운 것 같지만 평생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요즘 많은 뭐 지면이나 뭐 나오는 뉴스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살궁리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상담을 와서도 그래요. 제가 뭐 좀 빚을 내서 건물을 뭐 사서 월세를 받으면 노후가 보장이 될까요? 아니면 이 직장은 아직은 좀 너무 아직은 안정적이지만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직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만난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뭐 능력이 안 돼요. 다 살궁리하는 질문을 해요. 나쁘진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차라리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환경이 어떻게 가야지 좋아질까를 꿈꾸신다면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시는 데 에너지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세상이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끝까지 가시면 얼마 전에 동양 사태가 있었죠. 동양증권. 은행가 출신이고 똑똑하시고 많은 걸 배우신 분들이요. 거기에 돈 다 넣고 망하셨어요. 세상의 정답을 열심히 믿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바보들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왜 바보같이 거길 했냐면요. 너무 세상에 답을 믿고 잘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공부 잘해야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그 당시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취직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뭐 은행으로 취직했어요. 꼭 열심히 돈 모아야지. 열심히 모았어요. 세상이 주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말년에 가서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는 그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런데 넣으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세상은 정답을 주니까 믿은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동양증권 회장 막 박근혜랑 뭐 그런 뭐 경제 뭐 이런데 뭐 사진 찍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답이야라고 보여주는데 이제 세상의 정답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밥이에요. 밥.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게 살국민지 뭐 그러면 그러다가 다 뒤지면 뒤지는 건데 같이 죽죠. 뭐 이런 생각이면 그러셔도 되는데 그 와중에도 나를 살리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밖에 있는 건. 정답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걸로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상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더 번듯한 거 하고 싶었어요. 내가 뭐 어디가 모질라서. 인물도 반반해. 요즘 와서 생긴 근자감이긴 하지만 어쨌건 나도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은 건 하나예요. 사람들이 계속 잘한다고 칭찬해왔고 또 일이 끊기지 않고 된 건 이 일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거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저는 무슨 자신감이 생기냐면요. 옛날에 이것저것 헛짓하면서 다니던 방황했을 때는 상당히 자존감도 낮고 이 세상에서 난 어떻게 살까 고민했는데 결국에 뭐 상담이든 뭐 회사 다닐 때 뭐 텔레마케팅을 하든 고객센터를 하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평판이 좋아지면서 싫든 좋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긴 했어요. 다른 걸 못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나름 전문가가 나도 모르게 됐다라고 남들이 얘기한 거지 아직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전 돈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다시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걸로 먼저 뚫었더니 내 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갖다 줘요. 그럼 그 영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나한테는 옛날에 내가 얻었던 성실하지 못함, 게으름, 뭐 지구력 없음, 끈기 없음, 뭐 대가리 나쁨, 뭐 성질 드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살릴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20년 했으니까, 10년 했으니까 이걸로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유지했으니까 다른 영역도 이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야 이게 연결이 돼서 내 일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상상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살꽁리를 하면서 저도 상담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꽁리를 하러 오는 그런 상담을 들을 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자기 역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외면한 채 살꽁리는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제일 위험해요. 그 당시에는 안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선장이 배를 보는 역할을 잘했으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내가 불을 끄는 걸 잘했으면 이게 내 역할이면 살꽁리를 안 했다면 불을 껐겠죠. 그리고 내가 상담하는 게 내 살꽁리라고만 생각해서가 아니고 이게 내 역할이라고 했으면 더 최선을 다했겠죠.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큰 결단이나 결정을 특히 뭐 돈이 많이 걸린 거, 뭐 이혼, 결혼, 인생의 중대한 질문을 갖고 와서 물어볼 때 되게 무서웠어요. 어렸을 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망하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부담감 때문에 저도 점쟁이를 찾아갔었다라는 거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 팔자다. 근데 선택을 하고 나는 건 그 사람 문제지만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내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에 믿고 그때부터 직장도 때려치고 열심히 상담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살꽁리를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직장을 관둔 거예요. 그러면 살꽁리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난 책임 안 질래. 올인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이 살꽁리에서 나는 왜 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살게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밖에서 얘기해 주는 살꽁리로는 제대로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저의 비법을 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신다면 본인을 뭐 체킹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솔카드와 역할을 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좀 토론을 해보시면 내 주변의 공통적인 이유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더 많은 대화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전파하시고 전도하세요. 이 아홉 개의 솔카드 결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나요?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앵콜 특강 여기까지고 조금 쉬었다가 Q&A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질문 모두 받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특강.